라비가 다쳐. 라비! 대체 뭐지? 꿈인가? 언니, 어디 아파? 아,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네. 괜찮아지겠지 뭐. 제자리네? 진짜 돌겠네. 이놈 오프리 왜 이래? 어? 어? 안 돼! 안 돼! 진짜 폭망.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수진아, 정말 많이 컸구나.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수진아. 제가 할게요. 수진아, 내가 수진이 아빠를 좋아해. 많이 사랑해. 그래서요? 내가 소진이 엄마가 되는 거 허락해 줄 수 있겠니? 아니요. 허락 못 하겠는데요? 그럼 헤어질 거예요? 그럴 것도 아니면서 괜히 나한테 허락받는 척. 지금 아빠 앞에서 쇼하는 거예요? 소진아, 어른한테 지금 무슨 말벌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거 먹고 가. 너 이 떡 좋아한다며, 응? 너 이 자식! 선배! 소진아! 소진아! 머리 하나로 그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조씨, 조장님 여학생. 음식이다. 맛있겠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레스토랑 소울플레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100% 사전 예약제라 초대장 가져오셨죠? 초대장... 아니요, 전 그냥 지나다가...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럼 주문하신 음식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싫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가? 이거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글쎄,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걸 처음 본 데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저씨, 아니 오빠가 셰프 아니에요? 오빠가 한 거 아니냐고. 맞아, 맞는데 오늘은 아니야. 이건 아주 특별한 셰프가 만들었어. 정말요? 우리 엄마가 닭갈비 엄청 잘 만들었는데 이건 엄청 매워요. 맛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진짜 우리 엄마 맛이야. 왜 그래? 너 울어? 아니요, 너무 매워서. 매울 땐 이게 필요하지. 이것도 우리 엄마가 잘 해주시던 건데 오늘 진짜 감성돋네. 오빡집인 줄 알았어. 난 친구 흡입계단인 줄 알았어. 저 정도면 설거지 안 해도 될까요? 이것도 우리 엄마가. 아줌마가 여기 왜? 오늘 우리 주방 셰프님. 그럼 이거.
아빠가 주신 거야. 엄마 수첩에 있던 거. 그래서 우리 엄마와 똑같이 흉내내라고 하던가요? 소진이의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 엄마 맛을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그건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 엄마가 해준 닭갈비가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요리인 거는 소진이의 엄마 요리 솜씨 때문만은 아닐 거야. 소진이에 대한 사랑, 소진이의 엄마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나도 노력했어. 그래서 한 번은 꼭 소진이가 먹어주기를 바랬어. 아까 잘 먹는 거 보니까 좋더라. 고마워. 그리고 아빠랑 나 헤어졌어.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들어가. 아빠 며칠째 잠도 못 주무시고 잘 드시지도 못했어. 나도 주방일은 익숙치가 않아서 지금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래. 아빠랑 꼭 화해하고. 소진아. 미안. 내가 연락했어. 소진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아픈 데는 없고? 아, 아줌마 잡으라고! 아빠 사랑한다면서요. 아줌마 사랑은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왜요? 나 때문에요? 내 사랑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소진이를 많이, 너무 많이 사랑하셔. 아, 허락한다고! 허락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소진아. 허락은 하지만 나 막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착해지고 그런 거 못해. 계속 아줌마 미워할 거고 아빠 원망도 할 거고 막 못되게 굴고 막 삐뚤어지고. 아, 그럴 거라고. 나 이런 거 딱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아, 뭐라고. 오늘 솔플레이트 주문 들어올 날이구나. 대체 당신 누구세요? 나 생각났어. 라비.